이 업체에서 받은 컨설팅이에요. 아,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코치해드릴게요.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상담해드립니다. 그래요? 네. 전략적으로 제가 제일 급하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봤을 때는 네. 일단 옆에 계시는 성유리 씨를 좀 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한테 끝까지 이러시게요? 정말 저를 피곤해, 피곤한 게스트야. 피곤한 게스트야. 피곤한 게스트야. 이제 슬슬 나네요. 악녀 본색이 나오네요. 네. 피곤하지. 헤어스타일 바꿨죠. 옷 바꿨죠. 네. 지금 뭐. 그 호박죽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네. 그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휴가하실 때 연락주세요. 저한테 아니. 제가 시간 비워놓고 있을게요. 24시간 네. 이건 내 자리도 노리는 거죠? 여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. 여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. 이 자리보다는 야, 그러니까 자신감 한지씨가 네. 그런 틀을 깨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전성기 때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됐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저 성유리 씨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뭐 저도 뭐 안 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네네. 찾고 있어요. 찾고 있는 거죠. 네. 네. 누가 하나 걸리면. 아, 누가 하나 걸리면. 단어 선택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네요. 와, 좋네요. 예, 편해졌다는 거예요. 네, 네 저를 깨워주셨어요. 공직구의 사람들이 예. 깨어나기 마련, 발끈해서 예. 깨어나기 마련인데. 확확 깨어나네. 네. 좋네요. 네. 제가 한지 씨를 너무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냥 결혼 일찍 하신 게 아니라 그 남편분께서 훈남 외모에 직업이 검사님. 아. 정말 그런 분 어디 가시며 만날 수 있어요? 네, 사실은 그 저희 친언니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. 아. 네. 근데 이제 프로그램 촬영하러 이탈리아 가 있는데 저에 관한 열애설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오빠랑 만남 한 1년 정도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같이 등산하다가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. 어떤 여배우가 나 열애해요라고 발표하고 싶겠어요.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연애하다가 뭐 결혼하면 그냥 짠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되게 불안했죠.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등산하는 커플 너무 훈훈하다. 심지어 등산복 그 광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. 등산복 광고 무대를 하면 어떻냐고. 그만큼 건강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건강한 이미지로 나가니까 자작극 아니냐. 한재가 연애 사실에 등산을 하면서 사진사를 불러서 그래요. 일부러 자작극한 거 아니냐. 이거 아닙니까? 그 사진이. 네?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각도나 이걸 봤을 때 아니 나 봐요. 누가 등산 안 해본 사람 있어요? 여기? 등산했을 때 이렇게 땀 한 방울 없이 네? 이 헐떡거리는 모습 전혀 없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. 그 각도 봐요. 이게 지금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도 약간 이쪽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각도 아닙니까? 조작한 거 아니에요?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. 저 어디서 찍은 거예요? 이거 보세요. 이거 어딥니까 이거 지금? 산이에요. 북한산 네? 필인데 북한산. 약간 아니, 이렇게 사실 이때는 조금 많이 때를 벗기 전이죠. 사실 오빠가 되게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. 패션 테러리스트거든요. 네, 그래서 헐렁한 정장에 양복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복장인데 제가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줬거든요. 요즘에는 아 그래요? 네, 360도에서 다 바라봐도 완벽한 훈남입니다. 근데 궁금한 것은 네. 그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그 조건을 보고 만났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어요. 왜냐면 그 남자분이 굉장히 그 스펙도 좋고 이것도 좋고 또 뭐 이것도 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야 이거 새로운데요? 돈과 얼굴을 한꺼번에 갖다 줄 때 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아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인데요? 이거 있잖아.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너무 피곤해.
사실은 그때 막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이상형 10개를 적어놓으면 그 남자 한 개만 떨어진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. 뭐라 몇 개?